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먹튀 조사 진행 중에 입금료도 먹튀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피해 금액만 무려 712만원입니다. 안전계좌 등록 비용을 포함하여 코딩 작업 비용을 요구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있는 악질 먹튀 사이트의 진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안전계좌 등록을 해야 된다면서 등록 비용을 요구했고 그 말에 속아 먹튀 사건 피해자는 입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계좌가 등록되어 한전이 나왔어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 서류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용하는 뱅크 은행 실장한테 연락을 떠넘기고 거기서는 또 코딩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6만원 입금하면 사기꾼들의 말대로 보유 금액을 환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기대했지만 금액은 전전불어나 712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렇듯 매번 비슷한 수법으로 토토를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람들과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입금하게 만들어 돈을 갈취하는 악질 먹튀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입금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절대 없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이트 이름과 주소만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날 때까지 돈을 갈취하는 악질 먹튀 사이트 꼭 명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 vegas.com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고 다른 업체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기프티콘 또는 인증업체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